안녕하세요. 시골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고춧가루를 방앗간에서 빠가지고 와서 이 고춧가루를 어떻게 하면 1년, 아니 2년까지도 전혀 색상이나 곰팡이나 벌레가 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와 같이 펼쳐 놓았습니다. 준비물이 꽤 많지요. 먼저 방앗간에서 막 빻온 고춧가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피하고 이게 그 식품에 들어있는 제습제죠. 김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식품에 이 제습제가 항상 들어가 있죠. 이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한 제습제.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일회용 팩도 있어요. 요 일회용 팩과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아리에다가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닐팩에 이렇게 지퍼팩에 담아서 어떻게 보관을 하시는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늘 드시는 고춧가루 그 보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잠깐이라도 실온에 보관했을 때 곰팡이가 나지 않고 습도 조절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먼저 여기에 이게 계피예요. 계피나무인데 이 계피나무를 이 팩에다 넣어서 계피나무가요, 엄청난 그 방습제 역할도 하고 또 벌레가 나지 않도록 그거 뭐라 그래요? 벌레가 나지 않는 거를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저희가 쌀을 여름에 늦게 이렇게 시댁에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쌀을 어떻게 보관해서 먹을까? 여름에는 쌀에도 벌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계피나무가 벌레 퇴치에 벌레 아예 예방을 해요.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피나무를 이렇게 팩에다 담아서 쌀 중간중간에다 넣어놨더니 정말 여름 내내 쌀벌레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보관하실 때 고춧가루 만약에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을 보관이 필요하시다면은 꼭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면은 정말 특별한 효과를 보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이 지퍼백에다가 고춧가루를 담으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빻으시면은 굉장히 열기가 가득해요. 막그 방앗간에서 빨 때. 그러니까 고춧가루 이거 집에 오시면은 펼쳐서 빨리 식혀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는 풀어주시면은 좋아요. 그래야지 색깔이 검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예쁜 색깔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에 담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계피나무를 넣어서 만들어 놓은 이 팩을 하나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넣으시고 그다음에 공기를 완전히 빼서 이렇게 봉해 주세요. 이렇게 봉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렇게 해서 밖에 저희 항아리가 있거든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고춧가루를 봉지채, 예, 안 들어가네. 이렇게
들여놔요. 그러면은 햇빛과 그 바람과 막이 항아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혹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꼭 비닐에다 담아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냉장고, 냉동고 다 우리 사용하다가 보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일일이 냉장고, 냉동고에 넣지 마시고요. 이거 검정 비닐에다가 얘를 한번더 넣어요.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시원한 집에서 가장 그래도 시원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놔두시면은 굳이 냉장고, 냉동고 안 넣으셔도 고춧가루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곰팡이도 나지 않고 잘 보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흙에다가 담으셨으면 이런 덩어리는 이렇게 부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올해 고추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거의 태양초라고 봐도 될 만큼 햇볕에다가 많이 말렸어요. 저희는 안에서 며칠 동안 고추가 좀 숨이 죽도록 놔뒀다가 거의 햇볕에 말린 거라서 비타민 D도 엄청 많이 흡수한 고춧가루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요. 아, 그게 없어요. 저기 뭐야. 계피나무가 없으시다면 굳이 계피나무 사러 가지 마시고요. 집에 엄청 많이 굴러다닐 거예요. 이 방습제. 그쵸? 이 방습제를 여기다가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봉해서 얘를 이런 투명한 비닐에 그냥 놔두시면은 햇빛을 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색깔이 빛을 보면은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은 양이어도 보관을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고춧가루 색깔 그대로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 비닐에다가 얘도 이렇게 넣어서 서늘한 곳에 그냥 놔두시고 고춧가루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춧가루는 늘 양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대로 실온에 보관해서 주방에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냉장고까지 언제 고춧가루 꺼내러 왔다 갔다 하기 귀찮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실 때도 이 고춧가루는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면은 여기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실온에 놔두고 먹는 고춧가루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다가 방습제를 이렇게 놓으시고, 뚜껑이에요. 뚜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테이프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얘를 뚜껑을 덮어줘요.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실온에 두고 드시는 동안에도 곰팡이가 생길 염려가 전혀 없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에 생긴 곰팡이도
늘 먹다가 보면은 우리 몸에 엄청난 해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뚜껑 위에다가 방습제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거꼭 우리 이런 생활에 꿀팁, 우리 응용해서 사용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 시골 일상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